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돈마이스의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홈팀 천안시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태용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재종현 골키퍼, 한부성, 이태훈, 오현규, 심동희, 가만솔, 최진수, 김종석, 이민수, 조재철, 고석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원정팀 청주FC 서원상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인석환, 이정택, 이민영, 강영종, 한승욱, 이풍범, 신재훈, 이동현, 김재영, 김시우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상대의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팀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또 해줬습니다. 자, 조주영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가만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천안시 축구단은 지난 경기에서 앞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최규현 주심의 힘찬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청주FC가 자리합니다. 최진수의 반대편 전환, 가만솔. 가만솔 오른발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김상재 골키퍼. 아, 지금은 또 한번 공격 기회를 가져왔는데 곧바로 PK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 고석 선수가 끝까지 역할이 조금 커야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김상재 골키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고, 네, 여기서 막아내면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김종석. 김종석 갑니다. 슛! 골! 김상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자, 첫 골을 만들어내는 천안시 축구단 김종석. 자, 지금은 그 순간 준비합니다. 최진수. 자, 오른발 감격을 합니다. 뒤쪽. 네. 마지막에 김상재 골키퍼. 자, 반우가 된 볼을 잡아내. 경기가 상당히 몸싸움이 더 치열한데 이럴 때일수록 두 팀 모두 굉장히 부상에 대한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상 없이 네, 보겠습니다. 아, 오른발 슈팅은 네,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한 차례 어떻게 보면 청주FC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격을 시도해서 살려봐야겠습니다. 왼발에 한승욱. 감아져 올라옵니다. 네.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뒤쪽. 자, 살았어요. 자, 혼자 상황에서 천안이 먼저 박스 밖으로 볼을 보냈는데요. 측면 이후로. 아, 지금은 아, 네. 또 위험한 장면이 한 차례 또 나왔는데요. 우선 헤딩으로 한 차례 끌어줬습니다. 접어놓고. 자, 네, 좋아요. 있어요. 슛! 막아내는 김상재 골키퍼. 자, 김상재 골키퍼의 발끝에서 출발한 청주의 공격과 리그 17라운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청주FC에게는 힘든 시즌이 되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넣어줬고 패스 이어봤습니다. 박스 안쪽. 자, 해봐요. 네. 김상재. 자, 또 한번 손으로 한 차례 막아줬습니다. 과정도 굉장히 좋았고 그것을 눈치채고 들어가는 한숙 선수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천안시에게 또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박스 네, 안쪽까지 보고 있어요. 자, 슛! 빠르리! 김상재 골키퍼가 발로 막아냅니다. 아, 지금은 압박을 하면서 패스까지 연결됐습니다. 고석 한 번에 중앙 쪽을 바라봤고요. 연결됩니다. 자, 나왔어요. 접어놓고 오른발 슛! 김상재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석. 자, 지금도 청주FC가 인석환의 클리어링 이후에 등지는 과정. 아,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자, 좋아요. 한 번에 왼쪽 측면을 잘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해봐요, 이동현. 자, 이동현! 이동현! 네! 마지막에 막힙니다. 네! 자, 순식간에 세컷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천안시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역습 기회였고 아, 지금 내줬어요? 오르면 슛! 골! 추가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0. 천안시의 원더골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이런 준비된 세트피스를 통해서 이런 중거리 슈팅까지 아, 굉장히 대단해. 마지막에 경기가 약간은 지연이 됐고요. 왼쪽에서 또 한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천안시 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 전반전에 2-0 두 점차로 천안시가 리드합니다. 이 천안시 축구단은 본인들이 잘하는 이런 공격 패턴들을 활용해서 상대를 잘 공략했고 그 결과 이제 2-0으로 또 경기를 이제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고 반면에 청주FC는 약간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어 보였고 그리고 안전한 경기가 진행되기 위해선 관중분들의 협조 역시나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청주FC, 화면 오른쪽에 천안시 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자, 그만큼이나 서완성 감독이 조금이라도 빨리 말의 골을 넣기 위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또 들었는데요. 자, 한승욱 접어놓고 한승욱. 자, 한승욱 짧게 내줍니다. 강영종. 강영종 반대편 있어요. 잡았어요. 아하!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로빙 패스 붙여줬는데 자 수비에게 또 한번 막힙니다. 공격은 계속해서 전개 오른발 슛! 자 팟포스트를 바라보고 슈팅을 가져갔던 김시우 하지만 높게 자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데요. 짧게 내줬고 자 심동희의 크로스 자 헤딩! 아 지금 아 김상재 골키퍼가 펀칭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골을 따라가는 것부터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 전진 패스 그리고 중앙쪽 공간이 많아요. 김종석 접어놓고 왼발 슛! 굴절되면서 어땠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중앙에서 또 다시 공간 한번 준비하는 최진수 이번에 높게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세컨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 상황에서 이제 만드는 플레이를 했다가 또 끊기면 또 한번 중앙에서 볼을 가져오는 천안시 아 좋았습니다. 짧게 빼집니다. 뒤쪽으로 흐른 볼 오우 지금 오, 네. 라인아웃 되지 않았어요. 반대편 헤딩 있어요. 김종석 슛 골!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자 세 명의 선수가 협력 수비를 보여주면서 천안이 또 한번 볼을 가져왔고요. 김종석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자 좋아요. 한번 제쳐놓고 왼발 슛. 자 김상재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중간에 중앙에서 끌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최진수에게 흘러왔어요. 그리고 뒷공간에 또 한번 노립니다. 좋아요. 빨라요. 왼발 슛! 네. 자 지금도 김상재 골키퍼 다시 강용종 오른발로 로빙 패스 아크에서 수비가 먼저 처리했는데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한승욱 자, 왼발 슛! 오른쪽으로 비나갑니다. 뒤쪽으로 살짝 빼준 이후에 왼쪽 바라봅니다. 안쪽으로 투입 자, 김종석 자, 슛! 오! 자 곧바로 터닝 슛을 보여줬던 김종석 또 한 번의 유효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한승욱의 왼발! 네! 이번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 하지만 유효 슈팅 자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청주FC 입장에서는 이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일단 먼저 한 골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김종석 접어놓고 오른발 슛! 오! 오!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지금도 여유롭게 수비를 제쳐두고 이제 슈팅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인데요. 자 중앙 쪽으로 돌립니다. 툭 쳐놓고 오른발 슈팅! 네.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자 김인수 선수가 후방에서 한 차례 좋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네. 지금은 네, 발이 좀 잘못 맞으면서 또 빗나갔습니다. 자 굴절이 살짝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동료 선수에게 된 것 같고요. 아,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영창 골키퍼가 천천히 킥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6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청주 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3-0 천안시 축구단이 청주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